형님 말 말투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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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 편하겠어요. 그래요. 시발 버사! 시발 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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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구마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자, 고! 고! 고고 참 무섭구나. 고고 참 무섭구나. 구! 구두가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마! 마법의 구두! 빨간 하이!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 너무 억울해. 너무. 아니에요. 예. 자, 하시! 고! 마음이 그냥 다 나오네. 고, 고, 고! 하는 애! 구! 둘이다. 고, 고, 고! 이거 내 나잖아. 마! 마법의 구두! 그리고 빨간 아이. 와 이거 봐. 사실이에요. 나 딴 거 나 또 또 생각해라. 키가 좀 커졌는데? 야 홍철아 너 붙이시니까 키가 커지네. 이게 뭐 일단. 잠깐만. 예. 나 그리고 잠깐만 정은도 씨. 오 나보다 작고. 정은도 씨가 분명히 저보다 약간 작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홍철 씨가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보다 분명히 야외에서 하면요 무조건 커요. 괜찮아요. 거기 계세요. 아 괜찮아. 이거 선유 팬들 말이야. 아 괜찮아. 아 진짜 웃긴다. 아니, 괜찮아, 이거 봐. 오늘 나랑 차이가 안 나요. 정현우 씨잖아요, 형님. 네. 제가 붓줄을 씻는 순간 까치발이 됩니다. 아 그래요? 뒷굽대. 잠깐만. 야 정현우 씨 한번 쫙 한번 멋있는 포즈 한번. 아 너무 어울린다. 어울린다. 공돌아 너도 평상시 이러고 다 아니 정현우 씨 이러고 진짜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에 레이어드로 왜 빈티지로 숨통을 띄워요. 설명 해주시죠. 아니 이게 멋있다. 계량을 해서 제가. 멋있다. 이러고 다녀 평상시에. 어울려 어울려. 인간이 강하잖아요. 그랬어. 아니 다녀도 된다. 난 가치는 안다니까. 가든이 되잖아 가든이. 무슨 뒷모습 얼마나 날씬해 보여. 그 부추. 네. 야 부추도 너무 이쁘다. 와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예. 아, 근데 평소에 이렇게 다닌다는 농철 씨가 정말 잘하시려나 보네요. 신발을 잠깐만 좀. 예. 아 한번 신어보시게요. 예, 예. 이건 185번 너무 짙대.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의혹을 확실하게 한번 좀 풀어드려요. 오! 야, 너무 오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내가 그 마법의 신발 나도 한번 신어봤어. 야, 마법이 가능치 않아. 마법의 신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야, 노홍철 씨. 야, 진짜 웃긴다. 야, 깎아줘 안 되는데. 아니 저랑 아, 정은도 씨랑 비슷해. 비슷해. 아 웃긴다. 아니 이거 형들이만 신으면 되지 왜 키가 얼마나 커지는 거야 이게? 얼마 안 돼요 형님. 얼마 안 되게 나랑 키가 똑같은데. 그래, 얼마 안 돼요 형님. 왜 자꾸 말을 들어요? 아 유재석 씨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50만 씨. 와 이거 걷기가 힘들구나. 이게 형님의 아니 근데 하하씨 키가 진짜 많이 컸다. 아 정말로 정말로 이거 사람 다녀라. 금방금방 이 마법의 신발. 저하고 이제 키가 똑같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형님. 이야 야, 이 진짜 노홍철 씨 소녀 팬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녀 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은 실제와 많이 차이가 나요. 오빠가 예. 키를 속여요 오빠가. 예, 제가 실물을 저를 만나면 굉장히 제가 커요. 와. 야 다리 엉덩이 봐 엉덩이 힙업 힙업 다리 펴주고 봐 다리 오, 나도 이런 오, 이게 지금 봐봐요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어린 남자 어린 남자 나도 이렇게 꾸며줘 이게 다 이쁘다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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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꾸며줘 기호철의 마법의 부츠 때문이죠 다리가 길어지고 보이는 아 그런가? 야 홍철의 마법의 야 이거 저 형이 호태가 좋아요 구입 어디서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게 마법의 부츠 아 이거 팔아요 만들어서 아니야 형 네, 마법의 부츠 약간 그 철이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조금 이제 컸어 커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 내려가기 전에 옷 좀 해입고 야, 이제 이뻐, 고향에 메텔 말씀드렸네요 한솔은 굴비들 메텔 옆에 있잖아요 메텔 누나는 수영기도 메텔 누나는 지금 아니 근데 키가 몇이에요? 80은 넘어요 그래도 야 제가 80이 안 되는데 80 안 되는 아니 넘어요 아니 제가 80이 안 돼요 또 고려대학 병원에서 치킨을 재봤어요 이 종합병원에서 예 대학병원에서 아니 제가 80이 안 되는데요 저도 안 돼도 존나 작은데 형님 아니 제가 작아요 왜 이쪽만 올라가있어요 작잖아요 형님 어깨 작잖아요 나 턱을 안 되게 그래 이렇게 올라가 저도 올림은 이 정도예요 아니 머리가 제가 하늘 위에 있네요 형님 지금 어깨선은 진짜 똑같다 아니 10원이 안 맞잖아 10원이 안 맞잖아 아니 맞잖아요 인정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안 올렸어요 이상하네 오늘 경사가 됐네 집이 지금 경사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가 좀 처가 좀 우리 피디님 불안하잖아요 네 머리가 크구나 형철이 머리 크지 화장실 온 것 같다 올게요 뭐다 나의 오빠를 갔다 와
아, 나 너무 아파. 아, 형, 일어나. 그렇다 들어가야 되잖아, 잠은 또. 진짜 오버하면 되잖아. 어? 오면. 아니야. 오버할게, 오버. 일어나. 아, 근데 진짜 서운해, 솔직히, 그거. 친절하고 또 한계가 있지. 지금 전화만 하면 무조건 끊으니까. 야, 뭐 나보고 어색하다 그러지 마, 이제 형들도, 진짜. 아, 형도 내가 얼마 전에 운동 하나 사줬거든요, 형님? 진짜? 새 걸 꾸겨 신어. 그러니까 쟤는 왜 신발을 맨날 꾸겨 신냐? 야, 바쁜 시간 쪼개갖고 나는 선물 사다 줬더니 그거 쳐다보지도 않더래. 너 생일 때 내가 해줬던 애 너 되게 좋아했잖아. 한 장. 너 원래 좀 가식적으로 되게 좋아하잖아, 막. 아, 이거 진짜. 아, 이러잖아, 얘는. 나 되게 좋아했더라는. 너 진짜. 시원하니? 왔싸. 왔싸. 냄새 장난 아니야. 형, 남녀 공용이야? 아니야,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어. 아유, 저 형은 맨날 먹고 싸고 귀여워. 진짜 귀여워. 형도 화장실 갔다 온다며. 왔어. 어? 뭐 한대? 갔다 온다며. 왜 갔다 온다며? 준호 갔다 오세요. 갔다 와요. 아, 갔다 와, 형. 난 참을 수 있어. 아, 갔다 와. 아니, 왜 이렇게 화장실 안 갈라 그래? 좀 작게. 아, 금방 갔다 왔다 왜 그래? 아, 우리 진짜. 뭐 갔다 오세요, 형님. 갔다 와, 형,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가? 쉬고 있어, 그럼. 알았어, 알았어. 아니, 도대체 내 화장실 아유, 전혀, 전혀. 준호의 화장실 빨리 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거. 몰라. 우리 형 힘도 없어, 지금 빨리 녹화해야 돼. 근데 누워있어, 누워. 알았어. 형 빨리 갔다 와 빨리. 야 진짜 좁다. 우리가 뭐 얘기할까 봐 지금 그런 거야? 야 진짜 소심하지 않냐? 야 누워 있어, 들 녹화 제대로 하려면서. 아쉽다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녹화 안 해 진짜? 잠금 준하는. 네, 참 하는 거야? 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청년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왜 갑자기 나 화장실 갈 때부터 한 겨? 아니 뭐 선물 줬는데 뭐 걔 성의 없게 받았다고. 받는 표정이 시원치가 않았다고. 아니 선물을 처음에는 티를 안 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티 있잖아요. 무관심하니까 사이즈를 모르는구나. 어, 누가 봐도 내가 입으면 배꼽 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생일 선물로 가져온 거야. 그래놓고 형 기다려봐. 그리고 나 형 어떤 건지 알아?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저 얼마 전에 대리실에 봤어? 내가 게임기 하나 선물을 줬더니 나이 40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욕을 했대. 일단은 제일 연장자시고 그다음에 뭐 누가 봐도 문자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시면 누가 봐도 문자가 성훈아! 치료해, 치료해! 양현수 씨는 아마 제 그 대화 쪽에 관련해서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요. 제가 평소에 이제 진료실에서 그 대화를 회방하는 가장 나쁜 버릇 그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듣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맞아. 재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야, 딱이다. 네,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그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거를 한번 고치기 위해서 그 평소에 병명수 씨한테 불만이 많았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네라고 대답을 하시고 예스맨! 예스맨! 우리 형님이 이 평상시에 저희가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이 뭐 코디분들이나 매니저분들 좀 격한 멘트를 쓰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저도 직접 제가 형님 역지사지에서 형님 말투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편하겠어요? 그래요. 신발 벗어! 신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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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벗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신발 벗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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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학 봐! 예? 문학 봐! 니가 얼굴 좀 봐! 니가 얼굴 좀 봐! 니가 얼굴 좀 봐! 문학 봐! 야! 야! 문 없어요? 야! 물 하나 주세요. 야! 명수야! 명수야! 여기 있어요. 야, 물 따져야지! 자, 아 그러면은 형! 나 저 한 천만 원만 진짜 뭐 아끼는 정도다. 아 진짜 우리 나 괜찮아요? 재승아, 넌 한 2억까지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계좌번호만 줘봐. 치료 바로 쏴줄게. 제가 이번에 정말 100% 사비를 털어서 저의 싱글 파이어라는 노래. 에이, 이건 안 되지. 아니, 만든 건가요? 만든 거 잘못이에요? 아니 만든 거 잘못 아니 내 만든 거 잘못이에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전액 부르 이웃이에요? 수입에? 아니 제가 쓸 거예요. 아니 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자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뭐 일부분 내라면 뭐 내겠습니다. 아, 다 내야죠. 네. 무한도전을 이용했으면 다 내야죠. 하여튼 저 황명수 씨 하면은 정말 그 많은 기부의 방법이 있지만 억지 기부의 새로운 장르는 형이 분석할게요. 뮤직비디오만 저희가 좀
만들어 보죠. 그래서 어허. 그거를 잠깐 정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거. 근데 뭐. 이게 조금의 이윤이라도 났을 경우에는 무한도전 X. 그럼요. 기부. 아 그럼 그렇게 하셔야겠네. 그래. 일부는 기부를 할게요. 네, 아 일부가 아니라 좀 많이 해야지. 투명하게요. 투명하게. 미리 퍼센트. 대부분을 하시는 거 어때요? 대부분을. 아 일부를 가져가시고. 대부분 1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드립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꽤 할게요. 아 근데 꽤 해야 돼. 우리 명수 형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건데 200회니까 한 2천만 원 내면 돼요? 깔끔하게? 에이, 2억이면 좋죠. 2억이면 좋죠. 20억이면 좋죠. 야 임마. 아유 이제 안돼. 왜 이래? 200회인데. 아유 얼마 들어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걸 공개를 해야 돼. 예전에는 그냥 말만 하고 이게 그냥 지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 박명 씨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정산할 게 좀 있거든요. 저 잠깐만요. 몇 개월 전 말만 하고 지나왔어. 2009년 4월인가요? 아 그거 내 LCD TV가 말고요. 아 그거 안 됐어요? LCD 사진이. 말을 진짜 장난 아니야. 뭔 생각해? 대통령 바뀌면 그거 다 없어지잖아. 입장이 바뀌었어. 입장이 바뀌었어. 어떻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에 채무가 쌓이네. 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진행자 말로도 남는 게 없어요. 햄버거 사지, 뭐 사지, 벌금 내지. 내 기름 나고 적자 봐요. 내 집에. 아, 진짜. 내가 왜 집에 늦게 들어가는 줄 아냐? 저도 프로그램 하면서 면목이 없어, 면목이.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 프로그램을 200회 했는데 자꾸 빚이 쌓여가요. 밤에 왜? 아니, 세금 낼 때 세금 낼 때. 내가 딱 낼게요. 밥수산 2,800 내신대요. 아우. 아니 그걸 따지면 저번에 내가 저 기술 공격할 때 167만 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167만 원 3개월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햄버거 저번에 200개 싸고. 아 그거 안 했지? 뭐라 안 했잖아요. 춘향전 특집에서 이 햄버거 200. 아 여기 또 있네요. 에어컨도 있네. 맞아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 에어컨 뭐야? 에어컨도 맞아. 나 에어컨 아니야? 에어컨 있잖아 제 속에. 얘 에어컨이지 얘 에어컨. 어? 에어컨 아니야? 에어컨 아니면 뛰는 그네 뛰는 거.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 근데 아 그거 형이네 에어컨. 아니, 근데 저기 네가 맞다 맞다 명수 형이 돼야 되네. 형, 아 맞다 이러는 거 이러는 거. 맞다 형이, 맞다 맞다. 형이 부담된다고 네가 해라. 아베 씨. 에이 반도. 앉아 말아. 야 우리 집도 에어컨을 안 켜. 그 준하 형 저번 스텝 때 신발 사준다고 사이트를 물어봤어. 아. 아 형 진짜 착하네. 진짜 착하다 야. 스텝이 몇 분이세요? 아니 몇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네. 100명 되지 100명. 한 100분 돼요? 갑자기 이 정도 신발 100켤레! 신발 100켤레! 야 이제 이 정도면 준하이 지금 명성 앞질러 하는데요? 야 우리 그냥 빼느냐 빠지냐 우리 야 이런 식으로 몰아내냐? 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명성이랑 준하이는 지금 박빙이야. 저거는 알고 본 200회가 마지막이었나봐. 고별 방송인데 고별. 형님은 200회가 마지막이었나봐요. 입금을 하면 아 배고프다. 그걸 왜 착하지? 아, 너밖에 믿을 새 없잖아. 왜요? 왜요? 아니 이거 2천만 원을 저한테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아 보증을 해달라고 그래. 아니 본인이 한 그런 걸 왜 저한테 지급 보증을 그래야 사람이 더 신뢰를 할 거 아니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안 되게 안 되게 아 예 아, 맞죠. 이거는 내면. 확실하게 오. 제가 지급 보증을 이야. 예 쓰러 가겠습니다. 예. 구두 계약도 계약인 거 알죠? 아 그 구두로 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저 신발 어, 구두 이거 신발 아니야 구두 형이 구두 계약하자고. 야 이거 형이 그랬다고요. 신발이야. 너 어쩌려고? 알기로 야 너 신발. 20만 어저께 내가 버린 건데. 어? 명품 이디다스. 어? 잠깐. 이디다스. 아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얘네 둘이 설정 너무 과하게 하가지고. 아 그거 정말. 야, 먹을 거 줘. 재밌는데. 아 좋네. 어우 그냥. 어우 공기 좋아. 아 서울 시내 이런 데가 있다니. 정말. 아 이게 경기 서울 아닙니다. 서울 아니 경기요? 경기도? 경기도예요. 비싼데. 저 자네는. 아무튼 잼나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럼 저 조용히 놓읍시다. 자. 일단 내가 자 옷 좀 빼고. 일단 내가 자 옷 좀 빼고. 안나! 이거 잠깐만. 아니야. 아 내가 너무 한 게 없어. 뭐 하는
그만해요. 그만해요. 아, 팬티를 그런 걸 입어. 원래 이런 팬티 입어. 아, 양말도 못이야. 아, 진짜. 새신발이다, 새신발. 새신발처럼. 마지막, 남자 7호의 순서. 뛰는 걸 보니 아직은 기분이 좋다. 재밌게 올라간다. 이 남자만 혼자 명품 고무신을 신고 있다. 상패 붙이세요. 그래, 그것도 상패 붙여야 신이. 돼요. 지금 우리 저... 오, 개인기. 오. 안녕하세요. 드세요. 제가 바로 7번, 7호 박명수로 갑니다. 오, 절도 있다. 절도범인가 봐. 저는... 절도범은 정말 심한 말이네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훔친 이후론. 예, 와이프 훔쳤습니다, 와이프. 또 한 가지 이번 호의 백미는 바로 2010년 한 해를 빛낸 남자들을 만나보는 코너였다. 아. 수상자들은 대한민국의 환희를 선물한 축구감독 허정무님, 영화감독 류승환님, 여기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껴있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당신에게 무한도전이란? 이라는 질문에 멤버 정준하 씨는 20년 같이 산 와이프 같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결혼도 안 했으면서 지금 장모님의 허락이 떨어져도 그 느낌을 알기 가쉽지 않을 텐데. 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네. 멤버 정영돈 씨는 신발은 오래 신으면 어느 순간 자기 발에 딱 맞아버리니까 내겐 무한도전이 그런 존재라고 답했는데, 아주 처절하게 짓이겨진 그의 더러운 냄새나는 신발을 본 사람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아, 책 읽었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박명수 씨는 무한도전의 처음을 회상하며 모두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게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나쁜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프로그램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하는 입장으로 나쁜 사람이 하나만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뭔지 모르겠다. 아, 좋다. 내용 좋다. 내용 좋아. 12시가 지난 걸까? 빨리 와. 내 신발을 찰 자리 너무 늦을 것 같아. 어머니. 나 백설공주야. 거짓말하지 마요. 백설공주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백설공주야. 우리 계모잖아요. 이따 더 맞고 싶지 않으면. 계모, 우리 계모랑 똑같이 생겼어. 어, 내 굳이 좀 찾아주세요. 네가 신데렐라야? 발 몇이야? 280인데. 야, 신데렐라가 발이 280이야? 우스지 주는 거예요, 5mm. 정말 진짜. 쟤는 뭐야? 아, 백수. 아, 백숙? 저기, 돼지씨, 저 구두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되게 왕발이시네요.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에요. 진짜 많이 나아졌네. 이젠 저게 되네. 배꼽 없는 맥주다. 너 정말 근데 몸매 꽝이구나. 야, 진짜 너 완전 통몸이다, 통몸. 거기에 지금 치마 해서 허린 줄 알지도 진짜 전혀 모르겠다. 저 여기 좀 난리 났어요. 스타일 좀 짚어주세요. 지금 올빨 가고 지금. 아, 지금 집기가 너무 겁나서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 만지지 마세요. 아, 네. 제가 아까 모르는 분야는 터치하지 마세요. 저기 그냥. 정준하 씨 신발을 살짝 옆에서 대봤거든요. 285 나오더라고요. 얼굴 완전히 모함입니다. 외국 사이즈는 얼굴 10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얼굴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우와! 270 270인데 이만큼 남았어? 남았어. 내 신발이 270이에요. 내 신발이 270이에요. 야,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 여자 신발이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저기, 그럼 한 번 세워, 세워. 형, 그냥 노골적으로 세보죠. 아니, 저기. 이 형이 잠깐만. 야,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저기. 280. 아니, 진짜 잘 갔어. 280은 진짜 냉정하게 해서 조금 컸고. 그죠? 280 조금. 270은 딱 들어갔어요. 아니, 270 내가 정확히 봤는데 여기 남았어요. 반자도 사실이 아니야.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300이네, 300. 야, 그럼 한 명씩 해보든가. 야, 너 300이네. 야, 300이야. 한 명씩 해보는 거야. 한 명씩 해보는 거야, 그러면. 손절에 넣고 다니까.